안녕하세요. 패스트 창의공학교육협회 설세연입니다. 여러분, 매번 대표일 내 미션이 어려우셨나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매년 대표일 내 미션이 바뀌어도 미션 해결 방법 키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미션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스트 창의공학교육협회에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2018, 2019 FLL 미션 해결 키포인트를 통해서 올해 미션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패스트 창의공학교육협회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미션 11 Escape Velocity 미션 해결 키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바로 이 미션이 오늘 해볼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주황색 충격판을 충분히 강한 힘으로 때려서 우주선이 올라가면 점수를 획득하는 미션이에요. 이렇게 세게 쳐야지 올라가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세게 치기 위해서 제가 하드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크고 단단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로봇이 내려치는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미션과 로봇과의 간격이 중요한데 이쪽에 로봇과의 간격과 경기장 벽과 로봇과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를 가이드를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튼튼해요. 잘 만들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대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춘 뒤에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봐요. 자, 잘 되죠. 로봇을 가이드에 맞춰서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경기장 벽을 타고 똑바로 가고 있어요. 오, 가이드 덕분에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네요. 빵! 미션 성공! 미션 해결 방법 키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내려쳐야 하는 하드웨어 위치. 두 번째, 내려쳐야 하는 하드웨어 위치까지 똑바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쉽게 미션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올해 미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